콩덩이지.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각각이. 근데 공통적인 근이 있다고 그랬으면, 빼도 공통근이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어, 예를 들어서. 엄마. 알파가 공통근이라고 했어. 네. 빼더라도. 네. 이게 살아있다고. 응. 그걸 이용하는 거야. 빼. 이거랑은 더 있으니까. 뺐다니까, 뺐다니까. 아, 네. 얘는요, 마이너스 개입니다. 그럼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네. 더 할 걸 그랬다. 네. 공통근이 0이거나, 네. 마 3이겠지. 첫 번째 0이라고 하면은 m도 0이 되겠지. 마삼이 그냥은 대입해. 1이 나오겠지. 네. 그래서 답이 0하고 이게. 오직 하나의 공통분을 갖지. 네. 이때는 빼주는 거지. 빼, 언제는 빼고 언제는 더하고 이건 해보면 아는 거지. 좀 편할 때. 응? 네. 이런 식으로 묶어지거든, 이렇게. 네. 그러니까 m이 0이거나 x가 1인데 네. m이 0이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네. 허건 같지? 그건 안 되지. X가 1이면. 마이 되겠지. 실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과 3은 근으로 갖고, 밑에 시간. 공통은 1이 되는 거죠. 허건 가지면 안 돼요? 상관없어. 근데 왜? 두 개니까. 뿔마잖아, 뿔마. 0 되면 어떻게 해? X는 뿔마 I. 두 개잖아. 두 개면 안 되지. 부정방정식이 되겠지. 네. 자연수란 말이 있으니까 X를 묶어 일단. 네. 우리도 Y 빼기로 묶어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만족시키겠지. 응? 8이니까. 응? 이상 나오겠지. 네. 58. 3의 배상, 5의 배상. 스킬이야, 스킬.
K가 0일 때 네 1이면 어떻게 돼? 21은 6. 오케이? 네. 키가 3일 때까지 되는 거죠? 안 될 것 같은데, 0이 되면? 거꾸로 가야지, 키가 마이너스로 있잖아. 4X와 이런 두 개를 쪼개야 되겠지. 아, 문제 잡았었네. 실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제곱의 합이 0이다 말이지. 그럼 둘 다 0 나와 나와요. 그 다음에 곱 아까 이건 뭐였어? 하나씩 대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곱의 꼴로 바꿔서 만들었단 말이야.